중국에 대한 이 굴종 DNA 갈아엎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야당 대표가 거기 가서 일단 조화릴 때부터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그걸 받아적는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우리나라 국장급 공무원들 앞에서 절대로 받아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마음속에 이미 유전자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그 외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외신이 뭐냐면 주말에 미국의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켄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갔습니다. 원래 지난 2월에 갔어야 되는데 중국의 그 정보 스파이 풍선 때문에 미뤘잖아요. 드디어 이번 주말에 가서 그 중국의 외교장관이랑 만났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뭐 회담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발표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거 자체가 뭔가를 합의하고 뭐 새로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요두 사람 안토니 블링켄하고 이 친강이라는 외교부 장관 중국에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회담이 끝나고 회담 뒤에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그리고 중국 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외교 회담을 통해서 새로이 합의하거나 뭐한게 아니고 그냥 각자 할 얘기 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래 각자 할 얘기 하려고 만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관계가 안 좋아지면,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 보통 큰 사고가 나는 게뭐 때문이냐면, 이 오해와 오판 때문에. 미스테이크 앤 미스캘큘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서로 계속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의한 것은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뭐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뭐그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짝 움직였는데 그게 오해를 받아서 큰 사고가 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적어도 우리가 오해와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만난다. 요 정도가 지금 합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난 작년에 기억나시죠?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을 때뭐 약속했던 겁니다. 오해와 오판을 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절대 피해야 될 레드라인만 확인한다. 이 정도가 작년에 합의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 둘이 이제 만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다. 이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얘기 나오는 거 자체가 긴장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랑 사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뭔가 미사일을 겨누고 있을수록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저는 정부가 물밑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아마 오늘 당장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미국을 봐라! 뭐 이러면서. 미국을 봐라! 중국이랑 저렇게 만나고 잘 지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 정부를 또막 욕하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부터.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오해와 오판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정말 만난 정도의 그 미팅이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이거 보시면, 자, 지난주에 저기 있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굉장히 우리가 긴장도가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일 날, 이거를 글로벌 타임스, 이게 중국의 관제 언론입니다. 관제 언론을 영어로 해서 전 세계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계열사인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어 신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욕을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싱 대사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이 지금 흥분하는데 싱 대사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대사가 이재명 같이 그 나라의 중요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사의 고유 업무다. 이게 왜 싱 대사가 오버한 거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웃기잖아요. 그 보통 그 대사들은 야당 대표하고 그 굉장히 어렵게 약속을 잡아서 만납니다. 그 만나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화가 난 건 지금 싱 대사가 생방송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협박성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항의를 한 건데 지금 이 중국 그 글로벌 타임스에서 그 본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재국 사람들을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 누가 만난 것 같고 뭐랬나요? 이 사람들 참, 그게 동문서답을 한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밑에 이거 보세요. 칭대사의 발언은 굉장히 진정성 있고, 굉장히 온유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어드바이스였다. 이 칭대사가 뭐라 그랬냐면, some, 우리나라 말로 일각에서는 이랬죠. 일각에서는 미국이 흥하고 중국이 망할 거라는데 베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면서 이 신문이 뭐라 그랬냐면 싱 대사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냥 일각이라고 했다. 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괜히 지들이 캥겨가지고 우리가 한국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해갖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As if they thought it was their rightful place. 그러니까 뭐냐면 지들이 캥겨가지고 이 중국 싱 대사는 한국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얘기인 줄 알고 한국이 괜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바보로 알고 지금.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뭐 어느 딴 나라 얘기를 왜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했죠, 지금 일단. 동문서답이라는 게 주재국 사람 만난 게 뭐가 잘못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괜히 지들 얘기인 줄 알고 착각해서 화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Only by correcting its attitude. 그러니까 한국이 태도를 바꿔야지 한국이 저따오 태도를 계속 갖고 있으면 constantly proving It's petty mind like a small country. 한국이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소국, 작은 나라의 째째한 태도, 째째한 마음을 증명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모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민간 저것도 아니고 그 중국의 기관지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우리는 뭐 주재국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네 얘기한 거 아닌데 너네가 괜히 화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네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너네가 진짜 나라가 쬐끄매해서 마음이 째째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야. 너네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니들은 그냥 나라가 작아서 저 째째한 거야.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앞부분은 비겁하고 뒷부분은 오만하죠. 그 솔직하게 자기네가 뭘 잘못했으면은 사과를 하고 유감을 하고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주 변명도 거지같이 지금 변명도 아주 비겁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너네가 나라가 작아서 그래, 나라가 작아서 째째해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우리한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고려대 계시는 남성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흐름을 본 겁니다. 지금 중국의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위협이 북한 도발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 다음에 중국의 태도인데, 중국의 태도를 이분은 조공을 강요하는 외교다. 굉장히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 이 두 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 근데 북한의 도발 억제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고, 이번에 대통령 가셔갖고 그 부분은 약간 해결이 됐고, 근데 이 중국의 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중국의 조공체제 복귀 강요, 이게 지금 보세요. 2010년에 벌써 10년 전에 아세안에 가서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몇년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갖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비공식적인 말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은 아직도 대국이고 다른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겉으로 표시를 낸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도 저놈들 계속 저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다른 게 아니다. 일관성과 원칙. 저는 여기에 완전 공감합니다. 그 저뿐만이 아니라 이 외교를 조금이라도 고민한 분들은 이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이 험해질수록 우리나라는 일관성과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당당한 외교, 상호 존중하는 외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태용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협력적 외교를 그 지향한다. 그 말밖에는 우리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분 얘기가 그런데 항상 적은 밖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말려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중 외교 갈등 현장에서 상대편에 동조하는 듯한. 그러니까 중국의 들러리를 서면서 15분 동안 그 싱대사가 하는 얘기를 생방송하게 했잖아요. 그 생방송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뭐 다소곳하게 두손 모으고 앉아서 들었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도 유감 표시도 전혀 없었고. 이따오로 하면 중국의 조공 외교를 강요하는 거를 막기 어렵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다. 우리 마음 자세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대충 공감이 가시죠? 제가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 나치 읽으시죠? 이분. 이분 칼럼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가 뭐냐? 지난번 이재명 그 대표가 찾아가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을 때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인사 장면.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윗사람하고 악수를 할때 이렇게 좀 머리도 숙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좀 고유한 특성. 이지 원래 악수는 서양 예절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예절의 원래 모습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당당하게. 그게 이제 서양 예절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윗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뭐 고개를 숙인다거나 이런 게좀 부과가 되죠. 근데 그 외국인을 많이 만나는 직종일수록 외국 사람하고 악수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끼리 하는 그 방식하고는 달리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악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셨죠? 이재명 대표는 가서 악수할 때그 싱하이밍 대사는 허리와 목을 전혀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손을 내밀면서 허리와 머리도 같이 굽혀서 마치 조아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상대방과 눈을 맞춰야 된다는 서양식 악수 예절의 그 기본도 아직 익히지 못했을까? 아니면 야당 대표쯤 됐는데 그걸 익히지 않았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그저 자동적으로 허리가 굽혀지는가? 이런 의심이 좀 들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대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협박을 할때이 외국인, 외교관이라는 직종은 이 파견국과 주재국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듣기 싫은 얘기도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인데, 이따오 얘기를 지금 한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걸 15분이나 말을 끊지도 유감 표명도 없이 다소곳이 경청하고, 그 전직 장관까지 포함된 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받아줬고, 지금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의문이 또 이거다. 이 사람들이 정말 중국을 뒷배 삼아서 뭘좀 해보려고 이 굴욕을 견딘 것인가? 아니면 굴욕을 굴욕이라 느끼지 않는 본질적인 굴종 성향이 있는 것인가? 이분이 지금 제기하는 의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 생각에는 아마도 후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후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쳐놓고 티베트로 또 출장을 갔어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보세요. 티베트가 어떤 나라인가요? 시청자 여러분, 티베트는 1951년에 중국이 먹었죠. 먹었는데, 먹는 과정에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그 티베트 승려를 포함해서 지금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꾸준히 이 분신을 하고 있어요. 계속 뉴스에 나죠. 또 어떤 승려가 분신을 한 그 장면 같은 게. 이게 지금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수민족이.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은 자기네가 굉장히 인권을 부르짖는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이 티베트의 독립운동이나 티베트 인권 탄압을 덮기 위해서 관제 박람회를 지금 연 거거든요. 그 제목이 사회주의 새 티베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7명이 우르르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통 때도 그런 행사에 가는 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거기 유럽 사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치적으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거길 왜 갔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첫 번째는 아주 그 보통 때 티베트 관광하기도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돈 대주고 박람회 오면 관광도 시켜주고 뭐 이런 계산도 있었겠죠. 아주 싸구려. 그거보다 근데 훨씬 큰 거는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는데도 거기 간 거는 중국이랑 약속한 거를 취소할 순 없다. 이런 마음. 그런 게 굴종이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태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다. 지금 이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안보를 의지하는 미국도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안면을 확 바꾼다.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사드 사태 이후 우리한테 했던 깡패 같은 짓을 보면 언제라도 물의 배로 돌변할 수 있는 국가다. 근데 그럴수록 상황이 그렇게 험하고 불확실할수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갈짓자 행보를 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가치와 관점에서 국제정사를 판단하고 원칙에 따라서 그렇지만 기민하게 대처하는 역량이 필수다. 우리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고 험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단 이 국민들 수준을 못 따라가는 정치인들의 이 태도부터 갈아엎어야 된다. 그 중국인 앞에서 등을 곧게 펴지도 못하고 상대방과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티베트까지 쫓아가는 이런 굴종 DNA를 갈아엎는 게 일단 중요하다. 어떠세요? 이분 칼럼에 동의가 되세요? 두 번째는 이 한국일보 칼럼이에요. 한국일보 칼럼은 다른 정치적인 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이라는 거예요. 싱대사가 우리 외교를 작심하고 조롱하고 협박할 때 이재명 대표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걱정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고 국익을 위해 협조할 방향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갔다. 그랬는데 그걸 왜 네가 하냐고. 이게 이제 국민들의 물음인 거죠. 그런 거는 정부가 한다고. 정부하고 중국하고 지금 긴장관계가 높아져 있을 때는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고 이거죠. 왜 당신이 하냐고. 당신이 대통령이냐고 이거죠. 중국 대사가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는데 그 옆에서 당신이 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냐고. 그게 지금 중국의 그 이간계에 놀아난 거지. 아무리 속으로 네가 무슨 계산 속에 있었더라도 이거죠. 그거는 보세요. 우리 외교 가서 뭐 했냐. 당신이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외교에 대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싱대사가 그렇게 조롱할 때 아이 대사님 보시오. 지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당신들도 뭐 북한한테 대해서 뭐 제재를 한 게 있어. 뭐 우리를 도와준 게 있어.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 당신들하고 여전히 잘 지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정부 욕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일보 칼럼이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정부를 비판해도 대외적으로는 우리 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초당 외교가 성숙한 거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 야당은 그 정도를 해내지 못할 만큼 전혀 성숙하지 않다는 걱정입니다. 걱정.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이 굴종 DNA 갈아엎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야당 대표가 거기 가서 일단 조아릴 때부터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그걸 받아 적는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우리나라 국장급 공무원들 앞에서 절대로 받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마음속에 이미 유전자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전자, 그 뭐라 그러죠? 유전자 조작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을 뒷배삼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중국을 뒷배삼아서 뭐라고 하려고 해도 국민들한테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걸 아주 날려먹은 거죠.